자, 이렇게 설거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. 이제 소독을 가볍게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. 소독이 전부 끝났으니 이제 와인을 여기다가 부어줄 겁니다. 하나는 시고 하나는 글식이 나와가지고 딱 반반 정도 섞어주니까 맛이 제일 괜찮더라고요. 반반씩 바로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찌꺼기 나온다. 자, 나머지 통들은 부어주면서 찌꺼기 다 좀 올라왔기 때문에 한 10분, 20분 정도만 찌꺼기를 가라앉혀주고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잘 보시면 이 사이에 선 같은 게 그어져 있어요. 저 아래로 찌꺼기들이 가라앉고 위로는 조금 맑은 물들이 떠오르는 건데 저걸 한번 넣어줄 때마다 밑에 있는 찌꺼기들이 확 올라오면서 위에랑 다 섞여버리거든요. 그러면은 다른 통으로 옮길 때 찌꺼기도 같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라앉혀서 윗부분만 살짝 국자로 뜨고 있습니다.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이펀을 많이 쓰는데 작은 사이펀은 쓰기는 굉장히 좋아요. 끝에가 망으로 되어 있고 앞에가 꼭지로 되어 있어서 잘 내려오는데 문제는 세척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한번 쓰면은 저 같은 경우는 버려야 돼요. 그 안에 효모 같은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끼는데 분리가 안 되니까 세척도 안 되고 한번 쓰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담아두니까 곰팡이가 쓸더라고요. 그 사이펀이 하나에 한 4, 5천원 했던 것 같은데 매번 옮길 때마다 그걸 쓸 순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국자로 옮겨 담고 있습니다. 국자로 이렇게 옮겨 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보시면 술이랑 건더기 있는데 술이 굉장히 적어요. 거의 건더기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. 여기서 이제 보통은 술을 더 풀려고 하면은 건더기가 딸려 오니까 버리든가 해야 되는데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긴 병에다가 붓습니다. 이렇게 부어서 이러면 둥둥 뭐가 떠다니는데 이거를 가만히 두시면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와인 여기만큼만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닫아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. 나머지는 말 그대로 찌꺼기예요. 워드 같은 걸 물에 풀어놓은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이런 게 묻어서 와요. 요거는 체인데 효모를 굵은 것만 조금 걸르도록 하겠습니다. 비주얼이 영 좋지 않은데 효모팩이 피부에 그렇게 좋다는데 제가 직접 만든 수제 효모팩이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 효모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잠깐 열어볼게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35리터 탱크 안에 술이 이 정도 찼어요. 꽉 찬 거는 아니긴 한데 한 28에서 30리터 정도? 30리터 정도는 찬 것 같아요. 한 5리터, 10리터 더 넣으면 딱 끝까지 올라올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해서 오늘 타오바오에서 구매한 35리터 304 발효통에 대한 리뷰를 다 해보고 지금까지 만들어둔 사과와인을 섞어서 통 안에 넣는 과정, 또 효모 찌꺼기들을 모아두는 과정까지 이렇게 전부 알아보았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.